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제품에 나오는 컵라면 떡볶이보다 훨씬 배배로 맛있는 즉석, 컵라면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떡이에요. 자, 찬물에다가 한 20개 정도, 약 10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물에다가 3, 4시간 정도만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트에 가보시면 이 육개장 사발면을 흔하게 볼수 있어요. 한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스푼은 전혀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요즘 사발면을 사면 이렇게 멘트가 써 있어요. 자, 직콕하면, 자, 수표는 뭐가 써 있을까요? 자, 기워진다. 아, 절대 기워지지 않습니다. 답답해 돌아가십니다. 수표는 버려주시고요. 자, 일단 육개장은, 개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냄비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자, 태양초 고추장은 40g 정도만 계량해서 담아 주시고요. 대파는 슬라이스해서 1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순서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끓이면 황금별처럼 정말 맛있는 떡볶이가 나오니까요.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래요. 물은 4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마전사 요리는 그램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왠지 아시죠? 일단 고추장이 잘 섞여서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떡볶이에다가 라면을 넣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먹나 싶은데, 아, 컵라면에다 이렇게 떡볶이 국물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마늘은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고운 고춧가루는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전사가 컵라면을 가지고 까르보나 컵라면도 만들어 보고 떡볶이 컵라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볶음밥 컵라면도 만들어 봤습니다. 아, 다음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여기다가 오뚜기뼈 올리고당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컵떡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떡을 잘 불려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7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전사 가족 여러분들, 주문을 외우셨나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컵떡이 맛있어집니다. 진짜예요. 떡국떡을, 3시간 동안, 충분하게 불렸습니다. 자, 이제 물기를 털고, 아까 전에 양념한, 국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가 항상 음식을 만들면서 이게 참 비율이 딱 떨어지게 맛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항상 같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마전사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양파 좀 넣어볼게요. 양파는 17g 정도만 계량해서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얇게 말고요. 한 두께는 0.5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집이나 업소의 불 화력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불은 중불에서 서서히 떡이 익을 때까지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떡국떡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말랑말랑하게 잘 익었나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떡국떡을 계속 끓이다 보면 약간 살짝 국물이 걸쭉해지는데요. 자, 이때 떡을 한번 먹어보고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정도 돼서 불을 끄고 라면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떡국떡이 잘 익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라면에다 붓도록 할 건데요. 불명이 농심 육개장 사발면에다가 부어주시길 바래요. 신라면하고 이 육개장 사발면하고 용량 자체가 틀려요. 나중에 국물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떡이 잘안 들어갈 거예요. 아래로 꾹꾹 눌러갖고 밀어 넣어주세요. 일단 떡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국물을 위에다가 다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과 다 떡을 넣었으면 밀봉을 해야겠죠. 사발면에 설명해 보이면 3분 이후에 드시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의 컵떡은 5분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컵라면 떡볶이 만드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오늘 참 유난을 떨면서 오늘 떡볶이, 라볶이를 만들어 봤네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떡볶이 만들면서 라면 사리 넣고서 먹는 거 하고 이렇게 사발면에다 떡볶이 국물을 넣어서 먹는 맛하고는 좀 색다르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시길 꼭 권장해 드립니다. 역시 뭐 사발면 먹는 데는 뭐 접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일단 사발면, 뚜껑에다가 접어갖고 깔때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퍼서 먹어야지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뚜껑에다가 라면 드신 분 손. 컵라면 떡볶이 컵떡 맛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컵라면을 이용한 볶음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진짜 명품 컵라면 볶음밥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